동물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필종 PD입니다. 아, 네. 필종 PD. 유명하죠. 네. 이필종 PD로 말할 것 같으면 위험에 빠진 동물들이여 모두 나에게 오라. 불도저급 추진력과 집념으로 키류의 생명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기 위해 고군분투. 1분 1초가 다급한 동물 구조 현장을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니며 위기의 생명들을 구해온 동물농장 대표 PD인데. 맞아요. 진짜 정말 많은 동물들을 구조했어요. 구조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구조 현장에서 조급함은 절대 금물. 그 어떤 일촉즉발의 돌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구조 작전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그에게 기다림이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고립되거나 다친 녀석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금쪽 같은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 참을 입자를 아로새기며 버텨온 시간들. 그 시간과 경험 덕분에 고통에 몸부림치던 수많은 동물들이 지독한 악몽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조 요청을 해오는 동물들을 위해 함께 울고 웃으며 달려온 보람찬 나날들. 저 짜릿한 행복. 하지만 20년 경력의 베테랑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으니 떠올리기만 해도 속이 타들어간다는 이 이야기는 두 달 전 제보자의 구조 요청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최근 마음에 걸리는 녀석이 하나 생겼다는데 바로 요 사진 속 백구라고. 그런데 개의 얼굴이 잔뜩 부어있는 게 한눈에 봐도 상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 5월 녀석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멀쩡했던 얼굴이 이후 점점 붓기 시작한 건 아마도 녀석 목을 꽉 조이고 있는 목줄 때문인 것 같다는데. 점점 크니까 목이 졸리는구나. 허기가 지면 때마쳐 하루에 두 번은 꼭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온다는 백구. 녀석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기다려보기로 했다. 잠시 후 왔다. 왔어. 얼굴이 많이 부었네 또. 많이 부었어요.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는데. 정말 놀랐다. 아이고 더구나. 진짜 놀랐다. 배가 고픈지 곧장 밥그릇으로 다가가 배를 채워보지만 목이 꽉 조여 불편한 걸까.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자꾸 흘리는 녀석. 목을 긁기도 하는데 이걸 가만 보니까 아이고 하지를 좁아 탁 이렇게 헐쳐져가 있는 거야. 얼마나 살을 깊이 파고들었는지 멀리서는 목줄이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 그렇게 간신히 주림배를 채우고는 자리를 뜨는 백구. 그런데 잠시 후 지나가던 길냥이가 제 밥그릇을 탐내자 오 얼씬도 말라는 듯 경고를 날리는데, 하지만 선뜻 마당에 들어서진 않는 게 혹시 연속 카메라의 존재를 눈치채기라도 한 걸까? 백호야 밥 먹어. 백호야 밥 먹어. 백호야 밥 먹어. 결국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카메라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로 밥그릇을 옮겨주자 오 그제야 다가온 녀석. 많이 부었다. 아유 세상에, 자세히 보니 얼굴 상태가 진짜 말이 아니다. 눈까지 퉁퉁 부어있는 게 저 목줄을 하루빨리 빼줘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눈만 마주쳐도 저렇게 달아나버리니 녀석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하다고. 아 진짜 쟤를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이거 어떡해. 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 상태로 지내온 걸까. 목 주변으로 흘러내린 진물이 까맣게 굳어버린 녀석을 볼 때마다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마음 역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데. 그나마 할아버지에겐 조금씩 거리를 좁혀오고는 있지만 그것도 딱 요 정도까지가 최선이라고. 아우 저 목이 괴로우니까. 와 덥고 습한 날씨에 목은 점점 조여오고 피와 진물이 흐르고 마르기를 반복하는 지금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거부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녀석. 아니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돼 홀로 길을 떠돌고 있는 걸까. 이 동네 개가 아니라 뭐야 이게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아랫마을에 녀석의 사정을 아는 이가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그 혹시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전지 근방에 해놓고 이러지나 묶어놨는데 목줄을 띠부렸지. 꽤 오래전부터 목줄이 끊어진 채 홀로 마을을 떠돌았다는 녀석.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인은 녀석을 구조해 돌볼 생각은커녕 백구만 남겨둔 채 마을을 떠나버렸고, 그렇게 홀로 윗마을을 전전하던 녀석을 짠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4개월째 백구에게 매끼니 밥을 챙겨주고 있다는 건데, 밥만큼은 편하게 먹었음 하는 마음에 손수 따뜻한 밥까지 지어 대령해 주고 계시다니, 아유 진짜 지극정성이시다, 지극정성이셔. 특히 백구 연석 입맛은 또 어찌나 까다로운지 사료는 본체만 채 거들떠도 안 보고, 허구한 날 할아버지 표 밥상만 기다리고 있으니 밥을 안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아 진짜 안 먹네. 와 가늘하지 않은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목넘김이 부드럽도록 죽까지 만들어주고 계시다 할아버지. 아유 이렇게 감사한 분이 또 계실까. 그야 먹자. 그런 할아버지의 정성을 녀석도 아는지 어허 그제야 달려와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데, 어쩌면 녀석이 기력을 잃지 않고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할아버지의 이런 배려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 정성을 봐서라도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면 좋으련만, 한 발짝 다가서면 두 발짝 멀어지기 바쁜 녀석. 아유 참. 그렇게 밥을 먹기 무섭게 아 또다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 백구는 잠시 후 할아버지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텃밭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 조금 개집 같은데? 집주인은 어디 가고 왜 백구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래전 키웠던 개의 빈집을 녀석이 쓰고 있다는 얘긴데, 이곳을 아지트로 삼은 걸 보면 분명 녀석도 할아버지한테만큼은 경계를 조금 푼 것도 같은데, 용기를 내서 딱 몇 걸음만 다가오면 될 걸. 아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백구.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할아버지를 피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아유 이거 어떡해. 결국 녀석이 편히 쉴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는 할아버지. 대체 언제까지 녀석의 아픔을 멀리서 지켜만 봐야 하는 건지 속상하고 답답한 시간 속에 설상가상 태풍까지 겹치며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산사태로 고립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 녀석의 긴급 구조가 결정됐다.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빈혈 증세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서 빨리 구조가 시급해서 지금 계속 비가 폭우로 쏟아지고 있어서 뭐 어디로 돌아다녀야 위치조차도 잘 찾지 못하는. 구조 포인트는 집과 창고 사이 좁은 복도 길목으로 정해졌다. 밥을 먹으러 할아버지 댁으로 올 때 이 좁은 길목을 통로 삼아 지나다녔던 만큼 녀석의 의심을 취소하기 위해 최대한 익숙한 장소를 선택한 건데, 무엇보다 관건은 몸이 성취하는 녀석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이를 위해 길목 양쪽에 문을 설치한 후 멀리 떨어져 녀석이 나타나길 지켜보기로 했다. 백구가 이 길목 쪽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입구 쪽 문을 차단할 계획. 혹시라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백구가 없는 시간을 틈타 구조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는데, 동물 구조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구조에 대한 성공률은 100%,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요. 이때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구조팀. 백구의 몸이 성취하는 데다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걸음마저 느리니 순조롭게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예상 밖의 복병이 있었으니 얜 또 누구? 고양이 아니에요? 어, 그렇네요. 맛있는 밥 냄새를 맡고 길고양이가 먼저 이곳을 찾은 건데, 아이고 이거 참. 푸짐한 밥상을 보고 이게 웬 떡이냐는 듯 울어대는 녀석. 이거 어떡하냐? 어? 아, 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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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또 튀겨지네, 고양이 튀겨. 아, 진짜? 고양이들 때문에 백구가 창고 길목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 하지만 다행히 길냥이들이 배불리 먹고 떠난 직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백구가 나타났다. 평소처럼 할아버지 댁으로 성큼성큼 향하는 녀석. 그렇지 이대로 길목 안으로 쭉 직진만 하면 되는데, 어디 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걸까 문 앞에서 머뭇머뭇대더니, 야야야야 어? 야 간다. 와 얘 가는데? 목표 지점 코앞에서 발길을 돌려버린 백구.
급히 뒤라도 쫓다간 겁을 먹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모두 자리를 지킨 채 녀석을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하지만 자정이 넘도록 백구는 나타나질 않고 늘 녀석이 밥을 챙겨 먹던 집 앞마당 공터에서 구조 작업을 다시 한번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시도. 하지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녀석. 기약 없는 기다림에 모두가 지쳐갈 무렵. 왜? 왔어? 안장하겠네, 진짜. 왜? 아, 이번엔 또 일로 왔어? 잠깐만. 보액을 위해 문을 설치했던 이 창고 길목에 지난 이틀간 한 번도 오지 않던 녀석이 문을 철거하자마자 나타났다. 철거하자마자? 네. 와, 제작진 속 터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얘 완전히 눈치 백단일세. 아니, 마당으로 가야지 여길 왜 와? 야, 이 기막힌 상황에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녀석을 마당 보액틀 쪽으로 유인해 보기로 한 건데. 야, 마모, 하나. 할아버지가 정성스레 만든 밥상을 대령하자, 그렇지, 이끌리듯 보액틀 가까이로 다가오는 녀석. 하긴 배가 고플 만도 하지. 구조 시도 이틀 만에 드디어 녀석을 보액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걸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하지만 이미 경계심 발동한 녀석에게 담당 PD의 주문은 통하지 않았다. 그대로 발길을 돌린 녀석은 보액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길목에 자리를 잡곤 마치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는데. 와, 아예 앉아버렸는데. 쟤 저기서 뭐하냐 지금. 아니, 안 들어올 생각이면 눈앞에 보이질 말든가. 이건 뭐 엎어지면 코닿을 자리에 앉아선 한참 동안 구경을 하더니. 왜? 가? 가? 야, 너무하네, 너무해. 하지만 베테랑 구조 전문 PD의 20년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는 없다. 어떻게든 녀석의 목줄을 풀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3차 구조 시도에 돌입한 구조팀. 이번만큼은 녀석의 눈을 제대로 속이리라. 나무에, 풀에, 위장에 필요한 재료를 총동원. 초록초록한 불로 보행망을 완전 가려버렸다. 와, 아, 정말 위장 끝내주는데요? 이거 감쪽 같은데 대박. 여기에 녀석이 아지트로 삼은 할아버지 댁 계집 역시 완벽 위장. 녀석의 흔적이 닿았던 모든 장소에 위장막을 깔았으니, 이 정도면 제 아무리 눈치 백단 백구라도 알아채지 못할 터. 그렇게 집 근처 두 곳에 위장막 설치가 끝나갈 무렵. 왔다, 왔어. 익숙한 걸음으로 곧장 계집으로 향한 백구. 근데 설마 연속 벌써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한 걸까? 와, 또다시 발길을 돌리며 또 가. 도착 5초 만에 첫 번째 포획 포인트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 이르다. 녀석이 위장막이 설치된 길목으로 향했기 때문에 연신 뒤를 돌아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직진을 감행하는 백구. 그러게 마침내 녀석이 포획들 입구에 멈춰서. 그런데 제발.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도 코앞까지 와서 머뭇머뭇 애를 태우는 녀석. 들어갈 듯 말 듯 한참을 서성이다. 왜, 왜, 그건 뭐야? 그거 왜, 왜 물어가 그걸? 어머, 우리 약 올리는 거지. 야, 진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구조팀 속을 어디까지 태울 작정인지.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포획틀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애간장을 녹이더니 급기야 거기서 쉬게? 좀만 더 가서 쉬지 왜? 야, 이런 강정은 처음이다. 이번에 또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위장막이 수포로 돌아가나 싶던 그때. 오! 들어!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드디어 결심이 선 걸까? 발 하나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래, 생각 잘. 야야야야야, 그냥 들어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깨림직한지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한 번도 고민을 안 하던 녀석. 아, 내가 더 신이 빠지네. 야, 저쪽 왼쪽. 어허! 발길을 돌렸다. 아, 오, 가만대, 가만대. 이번 아이템은 처음으로 이게 될까? 아니, 그렇다고 아픈 녀석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일생일대 코너에 빠진 담당 PD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 밤을 꼴딱 새시네. 그런데 늦은 밤. 녀석이 다시 위장 포획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이 기나긴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올 것인가? 앞으로, 그렇지, 앞발 들어왔어, 앞발 들어왔어, 앞발 들어왔어, 앞발. 자자자자, 두두두두다 들어왔어, 앞발 다 들어왔어, 앞발 다 들어왔어.
자, 침착하시고 침착하시고 침착. 가만 있어. 가만. 이제 모든 게 끝. 싶다 싶던 그 순간. 와. 20년 경력의 이필정 PD 다시 한번 사활을 걸었다. 녀석의 뒤를 밟던 도중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백구에게 부인과 새끼들이 있었다. 뭐야? 그리고 여전히 구조팀 주변을 뱅뱅 맴돌며 잡아볼 팀은 잡아보라는 듯 도발을 멈추지 않는 백구 때문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이 필종 PD. 과연 이 험난한 여정은 무사히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까? 이제 2차 계획은 대규모 인원이 필요해서요. 이제 시청자의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구의 목줄을 풀며 환하게 웃을 이필종 PD의 그날을 기다리며 동물농장 파이팅! 이 PD 파이팅!